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또 내년에 나실과 포스를 섬겨주실 부장 선생님 집사님들께서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좀 인사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이렇게 거기서 계시. 원래 이쪽에 나실이고 이쪽에 포스입니다. 네, 저 바꾸시면 됩니다. 네, 우리 나실 부장 집사님이신 심우행 집사님이시고 이쪽은 우리 포스 부장 집사님이신 임상환 집사님이십니다. 네, 힘찬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우리. 예, 심우행입니다. 어떤 예배는 어떤 주님이 저에게 선물해 주신 그런 선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이 그런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간 또 여러분을 섬기게 된 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더좀잘 알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커플 자전거의 뒷바퀴에 앉은 사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안락계 청년의 포스회를 부장을 섬기게 된 임상환 집사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처음 인사드리는데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굉장히 좀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청년의 부장을 섬기기에 너무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락교회 청년회를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또 게으른 저를 보내셔서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하고 섬기라고 이렇게 보내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사실 이런 교회 건물이나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지만 한 20년 전에는 저도 안락교회 청년으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그 기억 때문에 이 자리가 더욱 좀 특별하게 느껴지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요정 가운데에 또좀 청년의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함과 또 신앙의 뜨거움과 감사와 감격 그런 것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말씀 받들어 이 시간 설교합니다. 주의 말씀이 전해진 시간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겸손하여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역시 손님이 오시니 아멘 소리가 커지는 분. 그래, 그런 자세 아주 좋아요. 예. 누가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예. 우리끼리만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시고, 예. 제3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살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도 하고, 내가 깨어있는 자세로 늘 삶을 바라봐야 되는 훈련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세는 중요해요. 우리가 늘 그렇게 주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봐, 또 아멘 안 하잖아. 그래요. 자,
우리 오늘도 대략 25명의 청년이 함께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인사하는 순간 두 명이 빠져나갔어요. 네. 23명이 됐고요. 자, 우리도 오늘 채팅창에 혹시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 있으면 네. 인사 좀 올려주시고 실시간으로 오늘 어디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금 누굽니다. 지금 함께 실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소통하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채팅창에 인사 좀 올려보세요. 아셨죠? 내가 잘 읽어주진 못할 수 있지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이게. 근데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교가 아멘이라고 오늘 윤서 아빠가 오셨네요. 아직도 있나? 민교? 네, 그래요. 윤서 아빠 조용히 하라고. 네, 이렇게 지금 댓글이 달렸고요. 네, 아 우리 혜정이, 와 최혜정, 최혜정 기억한 청년 혹시 있나? 야, 우리 최혜정이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머 오세요 혜정아. 어? 야너 1년 만이니? 야 우리 오늘 이렇게 혜정이가 집에서 예배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얼굴 좀 봅시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청년 예빈이 누리가 또 댓글 달아주셨고요. 네, 그래요. 우리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네 예배드리면 좋게, 예인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래요. 반갑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도죠. 지난주부터 한번 해보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청년들과 이렇게 함께, 오, 도훈이도 인사하고, 석현이, 그래요. 도훈이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황석현 반갑습니다. 라고 채팅창에 인사를 나눠줬습니다. 그래. 좀 와라, 이제. 도훈아 와도 되지 않니?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고 있다니 감사하고, 네. 네네, 석현이 언니 보고 싶어요. 라고 성민이가 글을 남겨주셨고요. 네, 다들 보고 싶습니다. 아까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2020년 52번째 예배가 오늘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음 주에는 이제 2021년 첫 번째 예배로 우리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소풍을 마치며. 뭔가 막 짠하지 않아요? 아니요? 막좀 그렇지 않니? 나만 그래? 어? 아니야? 지금 표현 안 하는 거죠? 아까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청년부를 열렬히 사랑하는 전도사님 한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전도사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관심을 보이시며 저한테 다가오셔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소풍을 마치며 해요. 그랬더니 아까 성민이 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오, 그러더라고요. 소풍을 마치며. 그래요. 우리 올해 나우스 청년부 주제 말씀이 뭐였죠? 제 권을 읽은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내년에는 이제 뭐 표어 말씀 읽을 일 없으니까 읽어보도록 합시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그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이 말씀을 줄여서 소풍이라고 해서 올한해 나우스, 소풍 나우스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연초에는 기대도 많았고 설렘도 많았어요. 그죠? 네. 나뿐이 아니라 아마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었던 청년들도 좀 몇몇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연초에 우리가 이제 선교를 보통 가지 않습니까?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갈 때도, 저는 이제 여러분과 올해 3년, 내년이면 3년째지만 이제 오랫동안 10여 년 가까이 청년부에서 선교를 다녀온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올해는 역대급으로 청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초에 선교를 가겠다고 했던 청년이 26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27명? 네. 한명 틀릴 수도 있지. 27명. 네. 그전에도 뭐 청년들이 많이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또 27명이라는 청년이, 인원이 선교를 가겠다고 꽤 많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한해 우리가 나실과 포스가 작년에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고 새롭게 세팅하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좀 역동성이 좀 보였고 올해 우리가 좀 많은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자신도 좀 있었고 뭔가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도 많이 가고 연초에
그랬는데 이 코로나라는 이제 팬데믹이 이제 벌어지면서 단지 안락교회 나우스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얼어붙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27명이었던 청년들이 7명으로 줄었어요. 그죠? 6명이었나? 예. 네. 7명인가 6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예 성결을 못갈 상황까지 막 고려가 됐었는데 그래도 우리 몇몇 청년들이 끝까지 빠지지 않고 버텨줘서 같이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예. 그렇게 선교를 갔다 오고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죠. 올한 해의 여정이 험난한 여정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고 대면 예배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올한해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내왔습니다. 그쵸? 그때 이제 소풍 나우스 이제 이 소풍이라는 말이 그때의 마음을 대변하는 표어였던 거죠. 너무 설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주보도 이제 바꾸고, 그때. 주보도 이렇게 소풍 떠나는 것 같은 표지를 이제 디자인을 바꾸면서 올한해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예.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올 연말을, 올한 해를 지나가면서 연말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이루어낸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낸 풍성한 이야기들,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고 눈앞에 나타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풍성한 은혜들이 넘쳐나는 한 해를 상상하면서 이표 말씀과 이 주제 말씀 정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전혀 그거랑은 이제 완전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중간에 이제 그런 기도도 했죠. 하나님, 이 표를 저희들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이런 말씀을 참 갖고 올한 해를 버텨내기가 쉽지 않네요라는 고백을 했을 때 9월쯤인가 이제 한번 또 설교했죠. 기억나요? 아무도 기억 못하는 9월쯤 한번 뭐였죠 그때? 설교 제목이? 역시 설교한 맛이 나는 우리 청년들 끝까지 소풍 나왔었어요. 그죠? 끝까지 소풍 나왔어. 그때 그런 기도를 막 하고 그런 마음을 내가 막 느끼면서 말씀을 다시 딱 봤는데 그때 눈에 들었던 말씀이 끝까지였어. 오늘 그 말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나한테는 너무 감사한 말씀. 세 단어였어요. 끝까지.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건 끝까지구나. 그렇게 오늘 52번째 주일, 2020년 마지막 주 예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어때요, 여러분?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으로 그러한 기대감으로 올한 해를 지내온 것 같습니까? 나우스 예배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올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움과 미련과 후회가 가장 많이 남습니까? 올한 해? 아니면 돌아보면 또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 인도하셨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주셨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셨고 그러한 간증과 공유 경험과 고백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저도 사실 그래요. 이러한 풍경과 이러한 광경은 뭐 상상도 해보지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야만 하죠. 그리고 돌아보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안할 수가 없어요. 네. 저만 그런가요? 오, 37명이 함께 온 하네요. 오늘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 진학하려고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에 이제 1년 동안 공부하는 게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 이제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신학교에 이제 입시 시험 좀딱 보러 갔는데 참 내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신학교는 시험을 볼때그 감독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감독관이 교수님이에요. 근데 교수님들이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줘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지를 배포를 해주거든요. 근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 1년 동안 공부했던 걸 이제 결과물을 이제, 도출해내야 돼. 이게 내가 결과물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걸 내가 평가받는 시간인데. 막 긴장이 돼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해주셨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 사실 오늘 우리가 했던 기도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해 주신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 하나님, 1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전도사님들, 오늘 이렇게 시험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판단받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라 기도해 주셨어. 막, 너무 막, 시험 보기 전에 막 눈물 날것 같은 거예요. 야, 그래. 사실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에 따른 결과를 내가 받들여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기도를 해주시겠대. 목사님이, 당연히 목사님이었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험은 당연히 판단하고 우리가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는 그런 순간이지만, 그러한 순간이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한해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난 너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신화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목사님이 신대원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어. 뭐 힘들고 막 또. 하나님 결국 또.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근데 그때 돌아서 생각해 보면, 보세요. 벌써 몇 년, 10년 가까이 지났어요.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때의 신대원 불합격해서 힘들었던 내 마음이 더 많이 지금 생각이 날까요? 그때의 그 교수님께 세우셨던 기도가 더 많이 생각이 날까요? 기도가 더 많이 생각나요. 물론 그때도 떨어져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보다 그때 그 기도가 더 떠올라. 연말이 되고, 뭔가 내가 결정해야 되는 자리가 오고, 뭔가 내가 판단받아야 되는 자리가 오고, 뭔가 내가 미래에 뭔가 내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 난좀 별로라고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지? 그러한 질문들이 찾아올 때, 아, 내가 하나님한테 판단받았구나.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구분받았구나. 구분지어졌구나.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 고백.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동행하셨고, 은혜 베풀어졌던 그 순간.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아주 중요한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도 그래요. 이러한 모습과 풍경, 한 번도 바란 적 없어요. 예상도 못했어. 그렇지만 소풍 나왔어. 최초의 설렘과 기대를 갖고 시작했던 이올한해 돌아보면은 아픔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갈등도 많이 했고, 그랬지만 지금 이 자리가 나는 판단받는 자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올한해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동행하셨던 하나님, 이 팬데믹이라는 이전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만들어왔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오늘 그러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소망의 풍성함, 소풍 하면 설렘과 기대와 우리는 그런 가슴 부푼 마음들을 안고 갑니다. 오늘 소풍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이제 소풍 나우스는 끝이고, 내년에는 새로운 표와 새로운 비전을 갖고 이제 우리는 출발합니다. 네. 소풍 나우스. 이 소풍이라는 단어를 사실 내가 제일 처음에 딱그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뭔지 알아요?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 드라마였어요. 내가 최애하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네. 몇번 얘기했죠?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은 이 소풍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유진초이, 이병헌 알죠? 이병헌이 이제 미국인으로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군인으로 오잖아요. 예. 어렸을 때 노비였지만 쫓겨가갖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서 우리나라로 이제 미국 국민 군인이 돼서 돌아온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력을 상실하고 막 주권을 빼앗겨갖고 힘들어하던 그 구한말에 어지럽던 상황 속에서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오게 됐던 그 소령, 예.
카일 무어 이제 해병대 소령이 소풍 가는 마음으로 갔다 오자. 조선으로 소풍 갑니다라고 이제 그러한 마음을 사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풍이라는 단어가 미스터 선샤인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좀 이렇게 등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유진초에가 결국 마지막에 죽지 않습니까? 죽을 때 그 묘비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은 고귀하고 위대한 자 소풍처럼 찾아온 조선의 무치다라고 그 묘비명에도 이제 새겨질 만큼 소풍이라는 단어가 미스터 선샤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명대사가 몇 가지 있는데 참 좋아하는 대사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대와 걸은 모든 걸음이 내 평생의 걸음이었어. 그대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겐 소풍 같았어. 막 소름 돋잖아요? 나만 소름 돋아 맨날. 굿바이가 아닌 see you again 이라는 대사가 있어요. 네. 그대와 함께 걸은 모든 걸음이 내 평생의 걸음이었어. 그대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게 소풍 같았어. 막 설레지 않아요? 알아야지 설레지. 해봤냐 그런 거? 못설들 큰일 났어. 연애 좀 해라니네 진짜. 어떡하려 그러냐. 감성이 메말라가지고. 너무 막 가슴 설레잖아요. 참 나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참 많은 것,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는데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얘기했죠. 합시다 러브. 기억 안 나지? 당연히 기억 안 나겠지. 2년 전인데. 지난주도 기억 못하는데. 합시다 러브라는 설교 제목으로 내가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한번 했다고. 거기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를 보세요. 요즘에 다 빨라, 사랑이. 막 카톡, 내가 마음을 전하는 것도 카톡으로 보내고 다 빨라. 전화하면 바로 만날 수 있고, 약속도 빠르고, 만남도 빠르고, 헤어짐도 빨라. 요즘 사랑은 다 빨라. 근데 미스터 선샤인을 보니까 사랑이 너무 느려. 연락 한번 하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 내 소식을 전하려면 약재함에다가 내 편지를 넣어놓고 며칠을 기다려 답장이 오고. 그 길고 그 엄청 인내가 필요하고 서로가 참아줘야 되는 긴 사랑. 너무 느리고 천천하고 그 흔한 키스씬 한번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절절한 거죠. 그렇게 절절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나란히 걷는 것도 안 되는 남녀 철새 부동서 같이 한자리는 것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고혜 씨는 남자로 분장을 해야지만이 그 이병헌과 함께 유진초와 함께 나란히 걸을 수 있는 여자로서는 나란히 걷는 것도 안 되는 그 시대 나란히 걷는 거에 대한 의미가 그 미스터 선샤인 보면은 되게 아름다운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요즘에도 그런 남자 있어? 남녀 출세 부동 손잡지 마. 야, 3m 때 떨어져서 와. 이런 애들 없잖아요. 나란히 걷고 팔짱 끼고 걷는 게 뭐가 어색해. 근데 그 시대는 그게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 대사가 그거를 보고 이 대사를 보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대사야. 그대와 걸은 모든 걸음이 내 평생의 걸음이었어. 그대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게 소풍 같았어. 너무 아름답죠. 같이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같이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아주 절절한 서로의 사랑이 오고 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이 거기 드라마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대사가 명대사이기도 하지만 소풍이 끝났을 때 남는 것은 아쉬움, 아련함, 뭐 그리움 같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 한 해 소풍이 끝났을 때 지금 소풍이 끝나는 이 52주 때 이 고백, 이 대사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걸었던 올 한 해의 걸음이 참 소중하고 행복했다고 그리고 모든 순간이 소풍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 고백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고백처럼도 들려요. 올 한 해 아까도 기도회 때 얘기했지만 예배드리지 못했고 찬양드리지 못했고 모이기 힘들어했던 올 한 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며 주일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시대의 질병, 전염병이 온 지구상을 덮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로 모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그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동행해서 함께 걸었던 여러분들의 걸음을 축복한다고.
그 걸음을 사랑한다고. 그 걸음을 기뻐한다고. 함께 했던 그 모든 순간이 소풍 같았다고. 기쁘고 즐겁고 설레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소풍은 사실 추억이죠. 소풍을 마친다는 것은 이제 추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억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소풍 있어요? 초등학교 때 갔던 소풍이에요? 중학교 때 갔던 소풍이에요? 아니면 사랑하는 남자친구랑 갔던 소풍이에요? 여자친구랑 갔던 소풍이에요? 기억에 남는 소풍 있습니까? 올 한 해 기도의 제목들 참 많이 이제 우리가 아까 중보기도 때도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기대감이 사라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네. 우울해요. 힘이 안 나요. 올 한 해 참 많은 기도, 그런 제목이 참 많이 올라왔었거든. 그렇잖아요. 올 한 해 보내면서. 기대감을 잃고 방황하고 그런 시간들이 올 한 해를 많이 채웠었죠. 그렇지만 같은 얘기지만 그런 슬프고 우울하게만 올 한 해를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수년이 흘렀을 때, 당장 내년, 내후년이 흘렀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언젠가 종식이 될 거예요. 그럴 거라 믿습니다. 코로나 종식이 되고 2021년, 2022년 상관없어. 2, 3년 후, 몇 년 후에 우리가 2020년을 바라볼 때 어떻게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할 것 같아요? 하, 2020년 그때 떠올리기도 싫어. 이럴 것 같아요? 아마 아닐걸? 웃으며 얘기할걸? 아, 그때 그랬었지. 맞아. 야, 코로나 다 마스크 쓰고 그만.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하겠죠, 당연히. 야, 그때 예배도 못 들어갖고 우리 나가리 하고 막 나이수 하고 막 별짓 다 했지. 막 그러면서 순모임도 못 했었지. 불과 몇 년이 흐르면 2020년은 그렇게 우리가 기억이 될 거예요. 분명히 이 시간을 우리면 우리는 웃으며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추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나온 추억. 그리고 그게 아름답게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고 더 우리가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얘기했잖아요. 올 한 해 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나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의 시간이 조금 우리들 지금도 좀 아쉬울 수도 있고 지금은 좀 뭔가 미련이 남을 수도 있고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2020년의 이 시간을 그렇게 소풍처럼 기억하고 추억하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이것은 단지 올 한 해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영역에도 국한되는 겁니다.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알아요? 모르죠? 나도 몰라요. 네. 찾아보다가 나왔어요. 이제 귀천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들어봤어요? 읽어드릴게요. 시가 참 멋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 제목이 귀천이에요. 귀천 하늘로 돌아가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하, 너무 멋있죠? 나만 멋있어 맨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반응 좀 해. 어? 마스크 써서 그러니? 너무 아름답죠? 나 시인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 너무 멋있죠? 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아담하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 밑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뭐라고?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라는 시를 썼어요.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자, 근데 천상병이라는 사람이 궁금해졌어. 이 사람 참 아름다운 시를 썼네. 찾아봤어요. 근데 천상병이라는 이 시인이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중학교 시절부터 이제 시와 평론을 발표한 문학 청년이었는데 서울대학교 상대를 다니다가 1967년에 뭐 동백님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대요. 정확히 몰라요. 근데 무슨 사건이 있었나 봐.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이거 연루돼갖고 6개월간 옥고를 치렀대요. 억울하게. 당시 뭐 정보기관인 그때 당시 이념전쟁이 한창 이제 시끄러웠던 우리나라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빨갱이 간첩으로 이제 그렇게 저기가 돼갖고 이제 중앙정보부에 이제 끌려가 호된 고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고문으로 이제 몸이 심하게 망가졌다는 거죠.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대요, 결국에는.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이 고문 후유증 때문에 시달리던 끝에 이제 이 사람이 실종됐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발견이 되는, 정신병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런지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실종됐는 줄 알고 이 사람이 시를 모아서 유고 시집을 발간했는데, 이제 유고 시집이 발간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방이 발견이 돼갖고 같은 정신병이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문순옥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대요. 그때 대학 친구 여동생이었던 문순옥이라는 사람을 만나갖고 이 사람을 만나면서 병세 호전되고 그래갖고 뭐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뭐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거죠. 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이 고문을 너무 심하게, 정기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아갖고 이제 생식기능을 상실했대요. 그런 거를 이제 생산을 못하는 몸의 병까지 왔고, 여러 가지 하여튼 몸에 고문의 후유증이 많아서 굉장히 가슴 아픈 삶을 살았대요.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근데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뭐예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그 모진 고문 속에서 그 삶의 아픔을 온몸으로 부딪혀냈던, 시대적인 아픔을 겪었던 이 천상병 시인이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뭐라고 고백하리라?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시대의 아픔, 그 모진 고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지만 이 사람이 지금 아름답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노을빛 단 함께,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이 천지 만물,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 자기 주변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들, 단지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죠. 시에는 여러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내가 아름답다고 말하리라 라고 천상병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믿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아닌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삽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자, 이 시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해석을 우리가 한번 봤을 때, 하늘로 돌아가리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한테 너무 의미 있는 시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정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 시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고백, 이 시인의 고백, 그렇게 나가는 청년들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댓글이 갑자기 올라와서, 네, 그래요. 오민교 우리 집사님께서 귀천을 안 해요. 안 어울리게. 네, 그렇죠? 남자답게 생겨가지고. 마산 사람이래요, 천상병이. 네. 이 시인의 고백, 소풍을 마치며 아름다웠다라고 2020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많은 것들을 못했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많은 것들을 해왔다고 생각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한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르죠. 네? 여기 모여서 여러분들 한 20명 대원명이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너무 큰 위로였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 보고 있나? 하나님 보고 계시죠? 여기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분 좋으시죠? 여러분들이 함께 했기에, 올 한 해 우리 나우스를 함께 지켜왔기에 저는 올 한 해 참 아름다운 2020년이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찬 2021년을 봅니다. 그래서 내년 표현은 뭐라고요? 행진 나왔습니다. 네. 내년에 행진합시다. 내년에는 올 한 해 못했던 것만큼 더 많이, 우리 행진 많이 했지만 올해 해왔던 것만큼 더 아름답게, 더 즐겁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게 함께 행진할 수 있는 2021년 행진 나우스를 꿈꿉니다. 소풍을 마치며 이 다음에 여러분은 무슨 말을 붙이고 싶어요? 소풍을 마치며 어떻게 문장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까? 나는 그렇게 마무리 짓고 싶어요. 소풍을 마치며 이제 행진합시다.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소풍을 마치며 이제 행진합시다. 그래요. 소풍을 마치며 이제 행진합시다. 자, 댓글창에 띄워봐. 자, 보고 있는 사람, 소풍을 마치며 이제 행진합시다 라고 제 1번으로 띄운 사람한테 선물 줄게요. 자, 네. 그래요. 네, 그렇게 내년을 바라보고, 네, 소망을 품고
윤성민 너좀 하지 좀 마, 너. 야, 너 회장, 야, 회장 좀 자제 좀 해라, 너 이제 좀. 성민아. 그래요. 성민이가 1등이야. 네, 성은이 2등이고요. 아니, 남매가 너무 다 해먹는 거 아니냐? 그래요. 예인이, 누리, 석빈이. 그래요. 쭈꾸밍, 소행.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함께 힘차게 행진할 수 있는 나우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올한해 걸었던 모든 걸음이 주님과 함께한 걸음이었기에, 우리의 평생의 걸음이라고 고백할 만큼 행복한 걸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소풍과 같았던 2020년, 이제 소풍을 마치며, 내년은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행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년 주님을 향하여 행진하는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이 우렁차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더욱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나우스 청년부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흡족해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가슴 든든해질 수 있는 이 땅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우리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되는 청년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소리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음으로 속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할 것은 하나님 2020년을 돌아보며 소풍과 같았던 한 해임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노래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노래하게 하셨고 기도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기도하게 하셨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신 실속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지켜왔던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올 한 해 소풍과 같은 시간임을 기억하며 내년을 기다려 나갈 수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작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소풍을 마치고 행진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소풍과 같았던 한 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주의 뜻을 구하였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게 해주시는 줄로 아오니 그렇게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소풍의 기대와 설렘을 내년의 행진의 발걸음으로 쏟아붓게 하시고 내년을 더욱더 기대하고 설레어하는 나우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년에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나우스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의 소풍을 마치며 이제 행진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올 한 해의 소풍과 같았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셨고 함께 걸었음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소풍나우스 청년부 또 그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소풍 나우스 지체들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